자, 그리고 이번엔 무용도 곁들여집니다. 이거 난데? 오늘 자연인 스태프들이 다 모여가 같이 송편을 빚고 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와, 그 지연 되게 참네.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아이, 그만하라고 하잖아. 아, 또 개구쟁이 같아, 진짜. 데려주고 말을 걸었다. 나야. 아이고, 어떡하냐. 치열한 싸움 쉽게 끝나지 않겠는데요? 아이고. 시원하죠? 왔다, 진짜. 저는 물이 장나오지로. 와. 와. 오늘 오랜만이네. 그러니까요. 아, 물싸움으로 부쩍 마음의 거리가 좀 좁혀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자, 자연이 숨겨둔 재주를 보여준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요. 자, 산까지 오르고 좀 의미심장한데. 바람이 시원하고 좋아요. 아, 아주 여, 막 네. 끝내주는 뷰가 하나 있어요. 끝내주는 뷰. 네. 아,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이게 형님 뭡니까? 와, 그래. 와, 엄청 큰 선물을 해주시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야, 아침에 만난 곳과는 또 다른 곳인데. 석양이 비칠 때 여기에 딱 오면은 가슴 벅찬 광경을 볼 수 있다는데요. 와,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와, 곳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네. 내가 대금도 연습하고 좀 대금 연습을 하신다고요? 좀 앉아가지고 그 여기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예요? 네. 이거 완전 나, 오래됐네. 와, 아 이거 내가 박수. 와, 박수 나오는 거 봐 이거. 아 이거 좀 민망해. 예, 박수 나온 거 봐 이거 박수. 아 민망하네. 예? 와, 아니 이거 소리 내기도 힘든데 이거 진짜. 와. 물어보실래요? 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 분다고. 뭐 날 수도 있어요. 뭐 워낙 재주 있는 분은 뭐 날 수도 있어. 예, 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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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머 어지러워. 와 형님도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어떤 계기로 근데 이 대금하고 가까워지신 거예요? 산에 들어오면 좀 처음엔 적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적하면서 간단하면서 제일 이 갖고 네. 다니기 좋고 또 불어서 소리도 또 좀 아주 좀 애단하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좀 배웠어요 몇 개월간. 예, 명연주는 또 한 번 더 들어야죠. 아쉬우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엔 무용도 곁들여집니다.
추석이 내일 모레니까 송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송편. 아, 좋죠, 송편. 요거는 이거 무슨 물이에요? 쑥. 쑥. 네. 아, 쑥. 그러면 이제 쑥 송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뭐 잘 될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네. 네. 아, 이 또 쑥 송편 곁에는 하얀 송편 빨리 와야죠. 내보다 솜씨가 좋으시네. 솜씨가 좋을 네. 좋을 리는 없죠. 집에서도 한 번씩 송편 해요? 아니요. 아니요? 어렸을 때나 했었죠.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집을 막내다 보니까 잔심부름을 많이 했죠. 우리 형제가 육남삼녀 구남매인데 와, 그냥 추석 명절에 뭐 다 모이마 정말 시끌벅글하고 참 대단했죠. 잠깐 숙성을. 아, 숙성이요? 예, 네, 좋죠. 이건 야채들은, 이 채소들은 뭘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김치를 한번 먹어보려고. 아, 물김치. 나박김치요? 와. 시원하죠. 예. 그렇게 먹으면 진짜 달달하면서 시원해가지고 저는 막 밥 말아 먹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거 했네. 고추기 앉아서니까. 야, 형님이랑 김치를 다 담겨. 소금 좀 뿌릴게요. 아우,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네. 고춧가루요? 응. 네. 사이다. 사이다. 그래. 사이다도 좀 넣고. 그런 거 잘 활용 잘 하시네요. 야, 이게 좀 간단하지만은 뭐 자연인만의 방식으로 맛을 낼 줄 아시는 것 같은데요. 다 이거 뭐 옛날에 어머니 네? 하시던 거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묻혀서 먹어도 되는데. 막바른 먹어도 되겠는데. 그래요, 그죠? 손맛이 좋네요. 그러게요, 형님.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왔지? 잘 나왔네. 이게 익어야 맛있죠, 근데. 아, 물김치다. 이야, 물김치다. 물김치야. 네? 물김치. 와. 이거 최고죠, 뭐. 이거 쑥 넘어가지. 소화 다 되지. 이제. 약간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차피 명절인데 같이 와가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건너 오세요, 애들. 예. 명절에 저기 집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제일 잘 만들까 모양이? 난 이 안에 이게 많이 들어간 게 최고 좋았어. 오, 이거 난데. 오늘 자연인 스태프들이 다 모여가 같이 송편을 빚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나. 아이고야. 아주 뭐 다양한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하니까 소쿠리 한 판 정도가 아주 그냥 금세 채워졌어요. 아, 불이 잘 타고 있네. 야, 아, 뭐 불 잘 끓고 있습니다. 와우. 뭐 엄마야, 이게 웬일이냐.
앉아. 아, 형님. 예스.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럽시다. 예. 기원해 봅시다. 어우, 불 좋다. 자, 만난 송편을 기다리는 잠깐의 쉬는 시간. 형님, 예전에 그 상해 가셨을 때 그때는 혼자 가셨어요? 아니면 가족분들 같이 가셨어요? 혼자 나갔어요. 혼자? 응. 오, 많이 외로우셨겠다. 근데 그때만 해도 자녀분들이 대학교 대학생? 네. 대학교 둘이 다닐 때. 아. 네. 그러면 부인께서 혼자? 주사람하고 애들하고 울산에 있었죠. 울산? 아. 가족이 떨어져 계시니 울산에서 울상이고 울산에서 울상이고 상해에서는 많이 마음이 많이 상해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겠지. 다 뭐 항상 그 아이들이나 집사람이나 이해를 잘 해줬어요. 덕분에 뭐 편하게 또 사업도 했고. 자녀분들이 이렇게 결혼 다 하셨어요? 그렇죠. 오, 손자 손녀들도 있고요. 오래됐다. 그러면 좀 여기서 이렇게 채소 같은 거나 저 감 이런 것도 갖다 주시고. 뭐 그거는 당연하지. 당연하죠. 사업의 마지막은 성공이라는 결과를 거머쥐었지만 그걸 얻기까지 참 실패도 많았습니다. 만약 가족이 없었더라면 홍규 씨는 지금의 평화도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잘 됐어요. 예, 예. 잘 익었습니다. 예. 정갈하게 남아김치를 올리겠습니다. 아주 뭐 다양합니다. 누구예요? 우리 조현철이 만든 형님이랑 잡니다. 아, 그래요? 이건 또 딤섬 같고, 예, 물고기도 있고. 여기 지금 이름 다 뜨고 있죠? 카메라 감독도 있다. 야, 진짜 각양각색 개성 많은 송편이네요. 통통한 거. 저는 내가 만들었는가. 아, 저도 아, 제가 만든 거 한번. 통통한 거. 어, 이거 제가 만든 거. 이거 제가 표시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떡배. 역시 깨를 많이 넣는 게 맛있네. 표상이 네. 나니까 아주 특이하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나 저는 이 물김치 맛 진짜 궁금한데요. 괜찮은데? 뭔 궁합이 딱 맞는 것 같아. 네. 소금하니. 아,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이거. 손맛이 좋네. 카메라 감독이 만드는데. 드시겠어요? 아니, 카메라 감독님. 한점 해오시는 게 어때요? 수고하셨는데. 다른 형님들 가져가세요. 네. 그냥 맹떡 아니야 지금 맹떡? 아, 근데 이거 다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당연하죠. 같이 그냥. 만들었으니까 같이 먹어야죠. 본인 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시고. 같이 먹읍시다. 또 각자 특색도 또 다 있게 만들어가지고 송편 맛이 한결 더 있네. 이쁜 거 먹어. 이쁜 거 먹어. 네. 어떡해. 피가 완전 얇아. 야, 한가위 뜨는 보름달처럼 넉넉한 저녁의 시간이 흐르고. 아유, 분위기가 좀, 아유. 이어가 뭐. 내 주거 언니, 공간이에요. 와, 이거 황토 벽돌이다. 와. 이거 이 방이 원래 너무 네. 커가지고. 예예. 예.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그냥 자는 공간만 하나 만들었어요. 아, 원래 이게 통으로 있는데. 네, 통으로 방이 크잖아요. 네네. 그 위풍도 쉬고. 그래서 여기 위 천장을 낮추고. 네, 방 안에 방. 예. 아? 아, 이거. 그거 우리 해탈이에요. 예. 해탈이 새끼 났을 때요. 처음에 새끼 났을 때. 네. 이제 보이네. 예. 네. 직접 그리셨나 봐요. 아니야, 우리 안사람이. 네.
한 사람이 그 뭐 이런 데 취미가 좀 있어요. 부인께서요? 그림에. 와.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워가 뭐 나는 이런 거 좀 붙이는 거 좋아 안 하는데 온데 붙이놨네. 부인께서 또. 아 예, 미나. 이게 와 상당한 수준이신데. 아내 작품으로 그냥 가득 채워졌어요. 이거 아내 자랑이 사랑꾼의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주무시는 곳. 한번 보실래요? 네네. 방이 조그만해요. 네. 건강한 황토 냄새가 그냥 아주 가득 채워진 방 느낌이네요. 부인께서 안 계시지만 부인의 흔적이 있네요. 네. 아마 이런 흔적이 이제 저 부인께서 이제 가끔 오시면서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같이 이제 지내실 그런 어떤 계획이십니까? 꼭 그렇지는 안 하고. 아니에요? 예. 네. 지금 집사람이 이 다리 쪽이 무릎이 네. 이렇게 관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 여기가 전부 오르막내리막이잖아요. 그렇죠. 요오면 평지지. 그러니까 네. 여 생활하기가 아주 좀 나는 괜찮은데 불편해요. 아, 예. 아유, 예. 뭐 너무 불편하게 생각 마시고. 아니에요. 편하게. 아니 저도 원래 편하게 지냅시다. 저 누우면 바로 자는 스타일이어서요. 불 끌게요. 예.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물은 남의 체제 체온을 느껴보네. 아니 안녕하세요, 부장님. 아이고 이제 역시 유머가 있으신 분이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해탈이 보리 그리고 너울이도 잘 자고 굿나잇.